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묵빈과 팟타이라는 음식점인데요. 이야, 메뉴가 진짜 다양하네. 오,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콩팥봉 커리와 묵빈 그리고 무터그라티엄을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음료는 태국 밀크티로 끓이는데 코코넛 주스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팟타이랑 똠양꿍은 워낙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묵빙은 어떤 건지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문을 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태국 음식을 포천에서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볶음밥을 비롯해서 세 가지 음식을 체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2년 만에 또 태국 음식을 제대로 체험하려고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2년 전 영상도 카드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코코넛 주스라고 합니다. 안에 코코넛 조각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 달싹지근하고 입에 착 깔라붙는데? 너도 한번 마셔봐. 내가 한 잔 줄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는 지원이가 잡고 있습니다. 곧 소개해드릴게요. 한 잔 마셔봐. 드디어 주문한 음식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문한 콩팥봉 카리인데요. 이 콩팥봉 카리는 새우에다가 코코넛 밀크와 그리고 커리를 넣어서 조리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콩팥봉 카리는 한국에도 이제 레시피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서 직접 이걸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뽕은 새우, 팥은 볶다는 의미고 그리고 뽕은 가루고 카리는 커리를 의미한다고 해서 새우와 커리 가루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 오, 정말 몸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레스토랑 이름에도 들어있는 묵빙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이 묵빙은 돼지고기를 양념해서 꼬치에 끼워서 구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묵빙은 또 태국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또 이 꼬치를 구울 때 코코넛 밀크나 크림을 점점 계속 발라주면 더 식감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떡 그라띠암인데요. 무는 돼지고기 그리고 그라띠암은 마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돼지고기 마늘 볶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드디어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밥을 떠서 이렇게 덜고 콩팥봉 꺼리입니다. 밥도 살짝 얹어서 오, 맛있다. 매콤한데 맵진 않아요. 그리고 커리향이 되게 좋아요. 식감은 정말 부드럽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 새우 조각도 있는데 이 새우의 고소한 맛이 확 느껴지네요. 이거 뭐 밥하고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안 짜요. 야, 이거 확실히 향신료는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향신료하고는 맛이 좀 다르긴 한데 새로워서 더 맛있어요. 더 입맛도 자극하고 한번 맛만 보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먹게 되네. 한 입 먹고 설명해드리고 다른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무터그라티암의 차례인데요. 한국에서는 다진 마늘을 많이 쓰는데 여기 무터그라티암의 마늘은 볶아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꽃가진 다진 마늘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바삭바삭해요. 이게 맛은 다르지만 식감이나 첫 느낌을 비유하자면 한국에 또 마늘치킨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엔 약간 마늘치킨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 돼지고기가 닭고기랑 식감이 많이 다르죠. 또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튀겨져서 고소하고 그리고 마늘 향과 잘 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삭하게 잘 튀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텁텁한 맛이 없어요. 이것도 뭐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그냥 밥 없이 요리도 먹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얼핏 탕수육이랑도 조금 비슷할 수 있겠는데 탕수육보다는 튀김이 좀 적은 편이고 마늘이 더해져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익숙해 보이지만 색다른 맛. 저 뭐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또 꼬치를 좋아하는데 강나라마다 꼬치 요리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 태국식 꼬치인 무삥은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 이건 진짜 한국 음식이랑 거의 똑같아. 싱크로율 99%. 그냥 돼지 불고기 백반. 와, 정말 익숙한 맛. 근데 식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고기가 텁텁하지 않고, 제가 기름진 부위랑 살코기 부위를 다 맛을 봤는데 살코기도 정말 부드러워요. 육즙도 살아있고. 이거는 여기 정식이 볶음밥이랑 같이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같이 시킬 거로 됐나봐요. 이걸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이 흰밥이랑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주변에는 태국을 다녀오신 분이 정말 많은데 저는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음식이 새롭습니다. 이게 꿍팥뽕걸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거의 처음 먹어봐요. 와, 이 꿍팥뽕걸이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새우 대신에 게를 넣으면 꿍팥뽕걸이잖아요. 저는 게보다 새우를 좋아해서 이걸 시켰는데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예전에는 그렇게 태국 음식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제 느낌에는 한 10년 전부터 좀 태국 음식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니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훈타민천에 새로 합류한 지원입니다. 전 세계 구독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지원이도 조만간에 훈타민천에 공식 데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이네. 꿍팥뽕 꺼리는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태국은 일본하고 되게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태국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그리고 국가 체제와 불교 문화 그리고 다양한 여행지들과 코끼리 이제 최근에 음식들을 좀 알게 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태국에 대해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태국은 6.25 때 한국을 도와서 참전했던 우방국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2년 전에 그 관련 영상들도 만들었었고요. 혼타민에서도 가끔 태국 관련 컨텐츠들을 좀 다뤘지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 보고 싶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더 다루고 싶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훈타민 채널의 대부분 영상들은 태국어 자막이 있으니까요. 저희 훈타민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텃 그라티엄 맛있어요. 돼지고기랑 마늘을 좋아해서 어떤 조합일까 궁금했는데 근데 이 무삥이 진짜 놀랍네요. 결국 무삥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텃 그라티엄도 결국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포천에서 태국 음식들을 체험하고 그동안 기회가 잘 없었는데 마침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멋진 레스토랑을 발견해서 오늘 또 태국 음식도 세 가지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 맛있어요. 일단 맛있는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꿍팥뽕 가리가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좀 과장을 못해서는 그냥 마셔버리고 싶은 맛.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무삥이 진짜 놀라워요. 이건 뭐 완전 돼지불고기랑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태국식 볶음밥을 살짝 곁들인다면 정말 또 색다른 맛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무삥과 나중에 볶음밥을 같이 드셔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타트라띠암은 맛있어요. 괜찮은데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게 다가왔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양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맛있게 다 잘 먹었어요. 태국이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요리들로 유명한데 그동안에 이제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또 태국 레스토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체험할 기회가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음식 체험하시고요. 훈타민천의 다른 영상들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멋진 음식을 향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천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